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회에서 청년회를 섬기고 있는 박예찬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일단 저는 박주홍 집사, 장림 집사님과 그다음에 이경수 전도사님 자녀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위에 박하람 청년 같이 형으로 네, 온 가족이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나요? 네, 저는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신 이경수 전도사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계속 섬기고 계셔서 태어날 때부터 은혜 교회를 섬겼고 지금 한 교회를 28년째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21살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미국에 자마라는 기도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혹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자마 운동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없냐라고 저희 어머니께 먼저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제주도에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되게 거기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제가 거기에서 막내였어요. 총 49명이 같이 함께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제 연령층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였고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이 그때 30 중반까지도 계셨는데 같이 이렇게 셀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때 패밀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패밀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나눔도 하고 이제 가족 공동체 생활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 다 잘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 중 하나는 그때 가장 학력이 안 좋았던 사람이 막 중앙대 학교였고 대부분 막 한동대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외국에서, 이게 원래 미국에서 하던 운동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 제주도로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영어는 다들 기본이셨고 이게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저는 되게 우물한 개구리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완전히 다 깨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너무 계속해서 작아지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혼자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빨리 집 가고 싶다. 하나님 나 좀 집에 보내달라. 나 너무 힘들다. 맨날 기도했어요. 다들 잠들면은 그냥 혼자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득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왜 힘드니? 라는 딱 그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 왜 보내셨나요? 나 너무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스트레스인데 나를 도대체 이곳에 왜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제 기도를 듣고 계셨나 봐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저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우리 함께 하는 공동체 중에서 예찬이 너가 제일 어리다. 너가 제일 어린데 너가 20대 후반 또 30대 중반 갔을 때는 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그거를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너가 기대해보고 소망해보면서 같이 파이팅해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 어떻겠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면담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게 약간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었어요. 이제 다음 날에 제가 그 아모스 내용을 가지고 약간 강의 듣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제이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8장에, 아모스 8장에 보면은 여름실과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 여름실과 비유가 하나님이 아모스한테 여름실과를 보여주더니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여름실과인데요? 약간 이렇게 아모스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제가 그 비유를 듣고 나서 나도 여름실과처럼 정말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문드러져 썩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엄청 났어요. 엄청 눈물이 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울면은 이렇게 좀 흐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저를 되게 작아진 저를 되게 높이 세워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유는 너무 약간 기대치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제가 봉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제가 지쳐서 아 그냥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예배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경수 변호사님께서 안 된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셔서 제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맞서 싸워서 나는 가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제가 또 다른 교회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못 갔는데 이제 생각이 바뀐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출근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나가는데 그때 정용원 선생님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 연락을 받았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마지막까지 기억해준 사람은 누굴까라는 생각이 그냥 출근하는 길에 문득 들었어요. 그 문자를 보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은혜교회 사람들일 거고 엄마와 아버지가 계속 섬겼던 한 교회를 섬겼던 그 함께 성장했던 분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해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긴다 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는 되게 건방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냥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한 이유도 분명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을 하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약간 하나님 주의를 지켜야 되는 선택들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가 여러 가지를 되게 하는 걸 좋아해요. 넓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지금은 또 국제회의 기획업을 하고 있지만 공연 기획 쪽을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